원이 형 이상한 거예요 저거. 근데 저기 큰 모임 치고는 당수육이 하나도 없네. 뭐 아무것도 없네. 너무 짜장면 왜 짜장면만 있지? 아 참 부러워하다 진짜. 아니 우리가 미호사에서 제일 많이 먹은 게 짜장면이라고 뭐 하던데. 아 그래서 아, 먹은 거야? 아, 근데 너무 짜장면만 시킨 거 아니야 진짜? 최다 출연이 짜장면이야. 가보를 가져가야 될 텐데. 아니 오늘 까먹은 거 아니죠? 근데 진짜 되게 시키리 떠났네요. 이게 너무 단백질이 없어. 너무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아 저 탕수육이라도 좀 시킬지. 좀 시켜주시지. 근데 우리는 도대체 단합대회 같은 걸 도대체 왜 이렇게 자주 하는 거야? 상황이 안 돼서. 단합대회를 자주 하는 이유가 다 잘 살고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자주 하는 거야? 이거는 자주 보이는 거 아니야? 엄연하게 단합대회가 아닙니다. 이거 뭐야? 단합대회가 아닙니다. 이거 뭐야? 오늘 7주년 기념 파티라고요. 7주년 기념 파티라고요. 어? 너무 던지기로 했다. 벌써 7년, 6년 반. 진짜 오래됐다. 예, 6년 됐다. 미우새가 벌써 7주년이 됐어요. 네. 세월이 빠르죠. 네. 만으로 7주년이니까 네. 사실 횟수로는 8년. 8년 뭐 9년 네. 가까이 됐어요. 다들 수고 많으셨네. 진짜. 사실 우리 7주년이지만 이 중에 찐 7주년은 종국이 형이랑 상민이 형밖에 없잖아. 원년 멤버네. 처음부터 했어? 응. 아니 나도. 아니, 상민이 처음부터는 아니야. 중간에 들어왔지. 중간에 들어왔어요? 제일 오래된 사람이 누구지? 제일 오래 한 사람이 누구죠? 여기서? 아니 근데 오래는 많아. 상민이, 종국이. 그래 오래는 됐지. 재훈이 형. 일절도 오래. 그 다음에 나. 뭐 겸사겸사 저기 우리가 모인 거예요. 사실 그래, 이렇게 여름... 다 같이 이렇게 잔자리에 모이기가 쉽잖아요. 왜냐면 다들 바쁘니까. 아 그건 그래. 맞아. 네? 요즘 탁재훈이 형이 제일 바쁠 걸 회장님. 아유 그거 저는 잠깐입니다. 요새 8개 하신다고. 아 진짜로? 8개래 8개. 알리죠 요즘. 요즘 그리고 그 너튜브에서 너무 미녀 게스트 분들이랑 함께하다 보니까 아, 저희한테 너무 소홀합니다. 그거 하다가 여기 오니까 아주 죽을 맛이야. 너무 진짜죠. 미치겠어요. 형 그건 진짜 진짜.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약간 그런 생각. 진짜 나.